카티아라고 하는 기계공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서 저는 3D 모델링을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1학년 때인가 만든 작품인데 그 프라모델을 사가지고 정말 그걸 하나하나 치수를 다시 역설계죠. 치수를 다 재서 다 만들어서 다 조립하는 이런 모델링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뭔가 만들고 싶어서 간 기계공학이긴 했지만 실제로 대학 생활에서는 정말로 뭔가 만든 게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4년 내내 공학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4대 역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식을 외운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 진짜 뭘 만들고 싶다,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산업 디자인을 이제 우연치 않게 교양 과목으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친구들이 저 아이소핑크라고 하거든요. 왜 스티로폼인데 되게 크고 그런 거 있어요. 뭐 단열재로 쓰기도 하지만 저거를 막 깎아서 어떤 형상물을 만들고 막 락커치를 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산업 디자인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산업 디자인에 가게 되니까 산업 디자인에서 또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라이너 같은 거, 뭐 NX나 솔리드가 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분야나 어떤 뭐 영화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설계를 하기 위해 이제 프로그램이 막 특징이 다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기계과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디자인 쪽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막 미술이나 이런 실기를 준비한 게 아니다 보니 손 그림은 또 되게 못 그려요.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제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더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자. 더 배워야겠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기계공학도 아니고 산업디자인도 아니니까 더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에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 갔을 때 팅커캐드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팅커캐드를 알고 있냐고 이거 무료인데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대학도 보면은 왜 방학마다 그 주변에 있는 초중고 학교 학생들 와서 캠프 하잖아요. 그 캠프를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모델링을 가르쳐 주래요. 근데 모델링 프로그램 제가 배운 것들은 너무 전문가들 프로그램이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이제 팅커캐드라는 게 있으니 그걸로 한번 캠프를 운영해 봐라 라고 해서 한 거고요. 이제 저기 있는 제가 사실 제가 머리가 길렸을 때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래서 저때 논문 쓴다고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때인데 이때 당시 그래서 팅커캐드랑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 대랑 요게 이제 처음으로 그 학생들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팅커캐드라는 거는 알기는 했지만 정작 그럼에도 계속 저한테는 뭔가 자꾸 배워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 좋아했다고. 만들기 좋아했는데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대표라고 생각하는 너의 작품이 뭐니? 라고 제가 다시 되새겼을 때 만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나 맨날 만들기 좋아한다고 말만 하면서 만든 게 없잖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팅기버스라고 하는 아마 사이트 3D 모델링 프린팅 좀만 관심 있어서 보셨다면 다 아실 거예요. 팅기버스라고 3D 모델링을 이제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만든 거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방해하지 마시오라고 왜 문에다 걸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누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인터넷에 올렸던 것 같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사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때려쳤어요. 굉장히 뭐랄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만들지 않고 역시 대학원에서도 열심히 논문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배우는 게 아니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사를 때려치고 다시 이제 똑똑똑 다시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나마 재미를 붙였던 게 3D 프린터였거든요. 저 3D 프린터를 집에다가 가정집에다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응원은 해주시지만 저때 부모님들 속이 어땠을까 아마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박사는 하지 않겠다고 한 애가 이상한 기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밤새 잉잉잉잉 이러고 있으니 쟤는 뭐가 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지고 와서 박사는 때려쳤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의욕만 있어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일주일에 하나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과 띵기버스에 올리고 또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취미생활이고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하나 둘씩 올리면서 대부분의 사진에 나오는 작품들은 오늘 제가 뒤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이트들이다 보니까 한국에 관한 콘텐츠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뭐 이제 한글도 저렇게 블록처럼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도, 우리나라 지도도 만들어놓고 태극기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실제로 띵기버스 가서 저 한글 파일의 댓글을 보시면 이탈리아 무슨 한글 가르쳐주는 거기에서 잘 쓰고 있다 막 이런 댓글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아 누군가는 결국에는 또 필요해서 찾아서 이렇게 또 보고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댓글이 달릴 때마다 한국 사람이 활동이 적다 보니 외국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좋아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하나둘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띵기버스라는 사이트에 제 작품이 이제 메인에 걸리기도 했고요. 저 두 작품이 다 제 메인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이제 띵기버스 말고도 모델링 공유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도 제 작품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15만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맨날 세보지는 않아요. 근데 작품 수가 거의 100개가 넘게 모델링 파일이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운로드 수가 높아져요. 뭐 사슴 같은 거, 트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던 거는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메일이 하나가 온 거예요.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혹시 모델링 이거 프린팅 강의 가능하세요? 저희가 이런 거 활동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처음 연락이 오게 되면서 저한테 일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중반서부터는 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강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학교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면서 강의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책이나 영상에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순서와 저만의 노하우가 녹일 수 있었던 게 2015년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많은 학교들 가면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걸 먼저 알려줬더니 이걸 못해요.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순서를 알려주는 게 순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조금 알려줘야 이 기능을 더 잘 쓰고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장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드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튜브, 요즘은 유튜버가 워낙 유행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유튜버가 되겠다고, 유튜버로 돈을 벌겠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채널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채널하고요. EUNNY, 은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사실 이 은이 채널이 더 먼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진짜로 보시면 3D 프린터 올라오기 전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만든 것들이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만들었던 거 그냥 편집도 안 해요. 그냥 막 되게 웅성웅성해서 찍은 영상들 막 15초짜리 그냥 이런 것들이 올려놨던 그런 영상들인데 여기에 이제 팅커캐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팅커캐드에 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올려놨던 작품인데요.
보시면 이거 팅커캐드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디자인이 네, 약간 구리죠. 그리고 굉장히 뭐 UI도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또 팅커캐드가 어떻게 디자인들이 업데이트 되어 가는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아예 팅커캐드만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이커 다은쌤에 없는 많은 영상들, 저 뒤에 가져온 것 중에 그 진한색, 노란색으로 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제가 지금 팅커캐드로 만들고 팅커캐드로 뽑은 것들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상, 은희 채널 영상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15년에 강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게 관심사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조금은 이벤트성으로 한번 이런 것 이렇게 맛보고 하는 그런 강의가 워낙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뭐 이메일이 온다거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이런 모양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근데 이거 3D 프린터로 이거는 나와요? 아니 이거 조금 더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셔서 메일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요 마우스를요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로 눌러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요 키보드로 뭘 눌러가지고 키우셔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라고 글을 쓰면서 느낀 게,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교육이라는 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글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모델링이나 프린팅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교육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 드리고 싶어요. 궁금하다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랑 너무 멀리 있어요. 누군가는 네, 저랑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육을 할 때 꼭 같은 시간대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꼭 같은 연령대가 모여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아, 꼭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야만 교육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드는 게, 나는 내가 있는 거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나도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면 막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 줘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육자는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때 더 좋은 교육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많은 이유 중에, 아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배워, 아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이 있어야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을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하면서, 이게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고 알려주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은 막 팅커캐드나 뭐 3D 모델링이나 프린팅 이런 게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뭔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잘 썼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2년 후에 없어져요. 가치가 뚝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1, 2, 3D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내가 꽁꽁꽁 싸매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껴서 똥된다고 하잖아요. 가장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알려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유튜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유튜브라는 거 수익이 난다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알고 싶은 누군가 모두에게는 유튜브는 열려 있잖아요.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나한테 조금 준대. 괜찮은데? 지식은 원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컨텐츠를 만드는 교육자도 돈을 좀 벌고, 되게 이상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튜브보다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마리텔이에요. 그래서 마리텔 인터넷 방송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3D 모델링 팅커캐드를요 인터넷 방송으로 합니다. 몇 명 들었을까요?
인터넷 방송으로 2015년에 틴커캐드를 가리키는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총 8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나가셨고요. 방에는 네, 입장하고 다시 나가시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은 한 두 분? 세 분? 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이 이제 그렇게 찍고 나서 사실은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방송을 또 끝나고 나면 그 시간대에 내가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없었다라면 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를 영상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영상을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 은희 채널은 제가 막 이상한 작당한 걸 너무 많이 올려놔서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채널을 하나 만들까? 하면서 채널을 만들면서 채널을 만들려고 하니까 채널 이름을 정하라고 바로 떠요. 맨 첫 화면에. 그리고 그냥 메이커 다운쌤.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지금 메이커 다운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가장 이제 오래된 영상을 가서 보면요. 이 영상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이 영상을 혹시나 가서 보시면 혹시나 나도 유튜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이 영상 꼭 보세요. 왜냐면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정말 개미 목소리로 말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처음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설명하듯이 혼자 얘기를 하는 걸 처음 해봤잖아요. 진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없는데 이거를 지우지 않고 공개를 해두는 이유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내서 말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면 저런 과정이 당연한 거다라고 좀 보셨으면 해서 저 영상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요. 저 영상 시작하는 거 딱 틀어보시면 되게 조용한 개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틴커캐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이커 다운쌤의 유튜브로서 네, 다양한 영상이 계속 쌓여가면서 유튜브 채널이 많이 크게 됐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틴커캐드나 3D 모델링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또 메시지가 떠오는 거예요. 다음쌤 그거 본 것 같은데 그 영상 어디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것도 정리된 책이 없나요?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책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틴커캐드라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출판사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 독립출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꽂혀가지고 내가 이런 틴커캐드 책을 만들 건데 어차피 유명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몇 권만 팔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던 거였고 저한테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원을 3명이 해주셔서 4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죠. 그래서 이때 처음 만든 책이 이 틴커캐드 책인데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하쌤입니다. 이 틴커캐드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서 책을 만드는 이야기들도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오래된 이 책도 저 뒤에 한번 가지고 왔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다하쌤의 틴커캐드 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책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더 공을 많이 들인 이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틴커캐드 책만 먼저 써놓고 펀딩을 오픈을 한 거였는데 이 프린팅 책을 쓰면서 책이 너무 많이 두꺼워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미 펀딩에다가 금액은 올려놨잖아요. 금액을 수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일단 그냥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이 영상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라는 표시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를 쓰게 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의 표시를 해서 뜨거움이 많이지 말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또 구석구석 적어놓았습니다. 영상이 성과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제가 이제 독립출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쇄소, 을지로 인쇄소 돌아다니면서
몇 건 얼마에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찍은 거예요. 제일 싼 값에 한 건데 그러다 보니 화질이 좀 떨어져요. 종이가 올라가야 화질도 올라간대요. 근데 종이를 올리니까 너무 단가가 비싼 거예요. 나 이미 만 원 좀 팔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질을 내린 상태에서 출력을 했고 정말 선수 다 포장해가지고 다 제가 보낸 겁니다. 가는 수공업이에요. 후원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선수 하나하나 포장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후원으로 후원자님들 네. 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에 관한 다양한 피드백이냐 또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유튜브 보고 기분은 지금 다시 보면 기분은 좋아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사실 저거 할 때는 후원해 주시고 책을 무슨 두기 영화를 누르기 위해 내가 책을 맡고 팔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400만원에 정도를 펀딩을 해서 돈이 남았느냐 나중에 펀딩 끝나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죠. 실제로 400만원 정도 후원이 돼도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보통 7% 정도의 이제 그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비, 포장, 택배 그리고 같이 했던 친구도 얼마 주고 나니까 제가 이거를 3개월 넘게 이거 하나만 했거든요. 11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 이것도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운이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영진출판에서 연락이 와서 직접 이 책을 다시 정식 출판해 보지 않겠냐 라고 연락이 오면서 지금 이제 예전 책이죠. 저 팅커패드와 3D 프린팅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가 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이 또 보고 연락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만들었던 책이 이제 또 다시 한번 틴커패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에 또 두 번째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 틴커패드 책 보면서 뭔가 특이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특이한 거? 네, 유튜브 동영상 무료 제공 저게 굉장히 아주 크고 네, 잘 보이시죠? 옛날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요 책을 사면 CD가 왔거든요? 요새 CD 있어도 CD 리더기가 없어요. 네, 누가 CD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책이 주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영상을 주는 뭔가 서비스로 주는 느낌이었잖아요 CD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먼저 주가 됐고 영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겨나니까 책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책을 새로운 개정판을 만들면서 정말 이 영상을 다시 새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고 제가 저게 총 37개의 영상이 한 달에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저는 죽어라 편집을 한 겁니다. 새로 녹음하고 편집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지금 하도 유튜브가 그렇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아 다음에 유튜브로 돈 되게 잘 버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익을 공개할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튜브 관련 저도 유튜브 할 때 유튜브 관련 책을 몇 개 읽은 게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육 콘텐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서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콘텐츠들은 엔터테인먼트예요. 뭐 오락, 게임, 영화 같은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라면 이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터넷 강의가 막 생기고 났을 때 초반에 뭐 학원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학원들이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인터넷 강의는 또 인터넷 강의대로 있고 학원은 또 학원대로 있는 것처럼 이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설마 정말 하기 힘들까? 라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 수익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저 기간이 2016년 1월 4일 제가 유튜브를 열었을 때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저의 메이커 다운쌤의 2016년 연봉은 $130. 네, 15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17년입니다. 저 빨간 선이 뭐냐면요, 나는 유튜버가 나에게 커피 한 잔만 사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제 채널 가면은 커피는 사랑입니다 하고 제 계좌번호 써놨잖아요. 진짜 커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많이 올랐죠? 1년 동안 그래도 780불. 네, 그래도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저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굉장히 꿈꾸고 막 몇 억씩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거짓말 아니냐고, 아니 다은쌤 왜 이렇게 못 버냐고 하시는데, 아니 저는 굉장히 잘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중적인 컨텐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익에 별로 개의치 않고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은쌤의 탱커캐드 책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꼭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버전서부터 이제 영상이 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가 계속 디자인이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팅커캐드가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을 해서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풀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팅커캐드의 사용자도 늘어나면서 저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유일하게 제가 팅커캐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팅커캐드 본사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면 팅커캐드가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 1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2위는 이 조그만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면서 지금 사용자 2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스페인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팅커캐드 어드바이저 팀이라고 해서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기념으로 팅커캐드 티셔츠랑 연필이랑 스티커랑 뭐 이런 거 좀 주고요. 가끔 이제 서베이 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기능, 업데이트된 기능 같은 거 테스트 해달라고 메일 오면 그냥 그런 거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물로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쯤 나눠드릴 거긴 한데, 그 팅커캐드 연필이랑 팅커캐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이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어서, 이제 먼 길 같이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온 아이들에게만 선물로 드리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선물로 또 다른 거 준비해놨으니까, 그거는 이따 공개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팅커캐드를 좋아하게 되면서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제가 얻었던 거는 유튜브를 위해서 수익을 많이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더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바랬던 거죠. 저는 갈 수 없어요. 경북 구미에. 하지만 제 유튜버는 가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 컨텐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하고 있어요.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검색했을 때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멀리 있는 네, 목포에서 배로 2시간 들어가는 상태도에서 작은 섬마을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 댓글로 제가 에너지를 얻고 영상을 또 찍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해봤자 4달러, 5달러 네, 커피 한 잔값 들어오는 그 돈이 아니라 저렇게 잘 보고 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용기를 얻어서 뭔가를 또 만드는 건 아니지 싶으면서, 가끔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기도 돼요. 해요. 저도 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일을 보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고민들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연결망으로서 유튜브를 제가 얻었다면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도 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 구독자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 메이크업 헤어를 나가면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을 저는 못 알아보는데 제가 만든 작품은 알아보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띵기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네가 만들었냐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실제로 외국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는 정말로 영상 하나를 올리면 그냥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요. 조회수는 한국에 비하면 적어요. 근데 댓글 수는 훨씬 많아요. 항상 그냥 별거 아닌데도 이런 거 올려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잘 보고 있다, 우리 잘 쓴다 이런 거를 항상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저도 응원을 받으니까 외국에서 활동을 영어로 활동을 컨텐츠를 더 올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팅 프로페서라고 하는 이 아저씨도 유튜버예요. 이 아저씨 지금 한 2만 4천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유튜버 아저씨가 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저 하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8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려줘요. 너 채널 너무 구독자가 없다면서 이 좋은 채널을 왜 사람들이 안 보냐고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주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In this month of June, I wanted the theme to kind of be shout-outs, letting you guys know about other people on YouTube who I really admire.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너네한테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And today I want to tell you guys about Uni. 오늘은 Uni 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Uni is a Tinkercad master out of South Korea. Her videos have amazed me and taught me things about Tinkercad. And to be fair, I'm no slouch with Tinkercad. Okay. 이 아저씨는 팅커캐드를 쓸 줄 알아요. 본인은 팅커캐드를 쓸 줄 아는데 자기가 만들 때 사용하는 팅커캐드 기능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볼 때는 너무 다르게 사용을 한대요. 어떻게 저런 기능을 저렇게 쓰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She recently did a series of Star Wars themed Tinkercad projects. And because Tinkercad is so easy to model and color, I told her to do it. She would only model the color of Tinkercad using details and I'll print it out on my DaVinci Color, so I'll throw up a time lapse. Of those printing, and she did those. And so, this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화장 프린터를 사용했어요. Not like that. 이게 약간 미국식 유머예요. 이건 미국식 유머. 저희한테는 안 통하지만 미국식 아재 유머예요, 요거. 망친 거 보여줬다가 다시 뒤로 가게 해서 잘 나온 거 보여준 거. She modeled these in Tinkercad.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건데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는 그냥 흰색이고 이제 칼라 잉크젯으로 해가지고 프린터가 풀 칼라로 출력해서 나온 거예요. 저 뒤에 두 개 가지고 왔어요. In fact, printed them the size of X-wing miniatures because I thought, wouldn't it be fun to take the X-wing board game and 3D print your own miniatures in full color? Maybe even model it. Watch her videos. I love them. 제 비디오 보라고 막 홍보를 너무 저보다 저를 홍보를 더 잘해주신 아저씨인데. Hey everybody, it's Joe. 이제 미국에 올해 5월달에 미국에 가서 만났거든요. So, 팅커캐드로 요즘 하는 것들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거 저 R2D2도 팅커캐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저거 1시간 안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팅커캐드로 만들 생각을 했냐라고 댓글이 달려있기도 한데 팅커캐드로 만들고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엔더3라고 하는 25만원짜리 프린터입니다. 특히 저기 보이시면 여기 이제 요 색깔, 요 찐노란 색깔로 출력된 건
거는 다 엔더3로 출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에 있는 작품들은 노즐을 제가 해킹을 해가지고 되게 굵은 노즐로 바꿔서 구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봤던 3D 프린터 작품들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면서 저기 있는 작품들 다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저 작품에 관한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외국에서 봤던 작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메이크업 헤어라고 하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현재까지 21개 메이크업 헤어를 9개나 메이크업 헤어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 헤어를 가면서 봤던 3D 프린터에 관련된 재미난 작품들만 모아놓은 영상이거든요. 3D 저런 신발 같은 거 제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말랑말랑한 것도 한 두세 개가 있을 거예요.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말랑말랑한 뭐 실리콘이나 아니면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발레 슈즈죠. 발레 슈즈로 조금 더 이렇게 예술적인 패턴으로 만들거나 뭐 싱크로나이즈 수영하시는 분이 코에 끼는 거 단순한 코마개가 아니라 조금은 패턴을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플라스틱 옷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반려견의 기부스를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아니 보이는 프린터로 만든 멋진 엔진도 있었지만 공을 타고 내려오는 저렇게 대단한 작품도 있지만 항상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작품도 참 많아요. 플래시블로 출력하여 LED를 넣어 말랑말랑하게 출력하고 안에 LED 넣어서 브로치 만든 작품이나 3D 프린터로 다양한 모양의 네, 전등 갓이죠. 전등 갓을 이제 만들어 하거나 프린터로 만든 로봇, 로봇 손은 물론 플라스틱으로 저거를 이제 출력을 준 뒤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랑 비슷한 건데 일부러 실을 만든 거예요. 정말 털처럼 3D 프린터로 만든 멋진 로봇 팔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맨 장갑 같은 이런 출력물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한 친구가 자신의 의술을 3D 프린터로 만든 거고 본인이 이제 만든 거를 자랑을 보여주긴 합니다. 고무줄과 3D 프린터로 만든 배로 레이싱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이게 3D 프린터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 이렇게 큰 풍선 만들고 싶은데 나 도와줄 친구라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각자 모델링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준 거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요. 3D 프린터로 만든 기타를 연주하는 메이커도 있네요. 기타 줄은 진짜인데 이제 기타 바디를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 소리가 어떤 울림이 날지 궁금해서 만들어 봤다고 하고요. 네, 저렇게 가방에다가 메고 출력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병뚜껑 같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필라멘트 만드는 거 실제 사이즈만한 오토바이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오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런 대형 프린터들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렇게 대형 프린터로 이제 의자라든가 가구를 출력해서 하는 회사가 있죠. 실제로 3D 프린터로 만든 의자이고요. 정상을 대형 프린터로 만들었네요. 건축에서도 대형 프린터로 건축에서 3D 프린터 연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플라스틱으로 모형, 건축 모형 만들기도 하지만 아니면 폼을 특정 모양이나 특정 패턴으로 쌓아서 건축 형상에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DLP 방식인데 액상 레진을 붙이는 거를 핸드폰을 이용해서 해보는 연구라든가 아니면 클레이 고자기를 3D 프린터로 저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굽는 거예요. 모래로 바닥에 글귀를 쓰며 지나가는 프린터 특정 모양을 만드는 거품 3D 프린터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거품 모양이 되게 다양한데 이건 지금 하트인데 뭐 다양한 모양으로 거품 3D 프린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네, 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쉬면서 저기 구경하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